난 효정이다님 사연입니다. 뱀이 된 남자. 안녕하세요 석구님들. 제 첫 이야기에서처럼 저는 아무런 능력도 영안도 없지만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던 터라 저번에 소윤이님의 사회 역습 사연을 듣다가 기억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방학 때만 되면 외갓집으로 놀러가곤 했습니다. 물귀신 이야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외갓집에 가면 제가 가장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언니와 함께 가면 온 동네의 언니 오빠들이나 삼촌들이 우리를 엄청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 삼촌 누구 삼촌 하며 동네에 안 가본 집이 없었는데 하루는 개울가에서 대야를 타고 놀고 있는 저희를 보며 마을의 끝에 살고 있는 삼촌이 팔을 들어 파닥이며 우리를 보고 좋은 것을 보여준다며 불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 둥그런 대야에 앉아있으면 튜브처럼 물 위에 둥둥 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엄청 말라서 가벼웠거든요.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싶어 후다닥 자리를 정리하고 팔에 대야를 들고는 삼촌의 뒤를 쫓았습니다. 삼촌은 밭일을 하다가 뱀을 잡았다며 우리에게 뱀술 담그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셨고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뭔가 대담한 언니는 뱀술 만드는 것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은 무서웠지만 저도 궁금증이 생겨 언니의 뒤를 동동거리고 쫓아갔습니다. 그 삼촌은 평소에는 그닥 친하지 않았는데 우리 외갓집 막내 삼촌의 친구의 친구로 평소에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2년이었을까요? 그전에도 방학이었다면 외갓집 쪽의 아이들을 전부 합쳐도 제일 막내는 저였었는데 그날 그 집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섭님의 방송 채팅창에서 이야기했었던 제 기억에는 있지만 할머니가 저보다 어린 아이는 그 당시엔 없었던 말을 해준 그 일이 생각나 그 아이 또한 제 기억에만 있는 그 아이처럼 환상은 아닌가 싶어 언니에게 몇 번이고 그 아이가 보이는지 우리를 데리고 온 삼촌이 진짜 있는 삼촌인지 물어보고 나서야 그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삼촌은 뱀술 만들기 준비를 해야 하니 자신의 조카인 남자아이와 잠시 놀아달라는 부탁을 하고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삼촌은 목청껏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뭐에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엌으로 일제히 달려갔습니다. 자, 잘 봐. 이렇게 해야 독이 빠진다고.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 있어라. 알았지? 삼촌은 우리에게 거의 부엌 끝까지 물러나 있으라고 시킨 뒤에 큰 솥에 뱀을 집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거대한 솥에 넣어진 뱀의 아래엔 쌀이 놓여져 있었고 뱀은 그 거대한 솥에 점점 달구어지는데 그 뱀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뱀은 처음에 그 쌀이를 달립니다. 쓱쓱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점점 달궈진 솥과 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뱀은 마치 공이 튀는 것처럼 팡팡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정말 섬뜩한 것은 뱀의 울음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뱀의 울부짖음은 일반적인 쉑쉑 하는 소리가 아닌 꽉 조여진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처럼 끼익 하는 쇳소리가 가득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은 소리여야 하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립니다. 또한 그 힘은 얼마나 센지 곰국을 끓이는 그 커다란 솥의 뚜껑이 들썩거리기까지 하죠. 우리는 5분 정도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의 구석에 어린애 셋이 똘똘 뭉쳐 굳어져 있었습니다. 팡팡 튀는 소리도 끔찍한 비명소리도 모두 사그라들었을 때쯤 삼촌은 솥의 뚜껑을 열어 뱀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린 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던 뱀의 머리가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우리는 비명을 크게 내질렀고 당황했던 삼촌은 소태 뚜껑을 그대로 닫아버렸습니다. 머리만 쑥 빼내어진 뱀의 목이 졸린 상태로 살짝살짝 고개를 돌려 마치 우리와 삼촌을 보고 있는 듯 우리 쪽을 한번 삼촌을 한번 보고는 이내 고개의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삼촌은 긴 젓가락으로 힘이 빠진 뱀의 머리를 툭툭 쳐서 죽음을 확인하고는 뱀을 집어들어 집에 있는 빈 병을 찾아 창고로 들어갔고 우리는 조금 무서워져 그 집 아이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삼촌 집의 조카가 방학이라 처음 놀러왔다는 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그 동생과 잘 놀아주라며 우리에게 부탁했고 우리는 익숙하게 그 집으로 놀러가 동생과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만든 뱀술은 동생이 지내는 방의 책장 위에 다른 뱀술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특이한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 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보다 더 어렸던 그 동생은 무언가를 느꼈던 듯 합니다. 우리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던 남자애가 갑자기 휙 고개를 돌리더니 저기 뱀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뜬금없는 말에 우리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뱀이 살아서는 밤에 자꾸만 소리를 낸다며 가끔씩 고개를 이리저리 돌린다는 겁니다.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이번에 잡은 뱀이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밤에는 진열장에 뱀이 꽉 차서 막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열장에 달라붙어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우리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 동생이 본 것이 맞는 것이었는지 그 삼촌 집에는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밭에서 일을 하다가 뱀에게 물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 집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동생을 데리고 물놀이 하러 갔다가 뱀에게 물려 큰일을 치를 뻔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또한 작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엔 자신의 밭에 자꾸만 뱀이 나와 밭 가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뱀굴을 막으러 다녀야 해서 여름에 작물을 심는 농사를 완전히 망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동생과 놀아주고 삼촌과 함께 물놀이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동생을 만나기 위해 삼촌의 집으로 갔던 우리는 전날에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조용한 모습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루에 아무런 표정 없이 앉아있는 그 동생의 모습에 더 깊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도 동생과 집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두 분의 모습에 우리는 꽤나 해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얼굴에 짙게 깔린 어둠을 눈치채지 못해서 그랬던 것인데 우리를 내려다보던 삼촌의 할머니는 동생과 놀아줘서 고맙지만 오늘은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무언가 눈치챈 언니가 제 팔을 잡으며 집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겁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언니에게 왜 그러냐 채근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으로 보아 내일부터는 동생과 놀지 못하겠구나 싶어 좀 안타까웠는데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그 동생과 만나지 못한 지 며칠. 갑자기 할머니가 언니가 아닌 제 손을 잡고선 혹시나 거기서 무엇을 보진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저번에 보냈던 사연인 울귀신과 세 번의 조우에서 언급했던 그 사건이 있을 때였고 뭐 그래서 그러신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뱀술을 만들던 것은 까먹고 있었고 할머니가 더는 우리에게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언니가 알았다면서 집으로 왔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신 할머니께서
뱀이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로 할머니의 마음에 또 한 번 아픔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삼촌의 집으로 간 할머니의 등 뒤에서 가만히 본 삼촌의 집 마당은 무언가 조용하면서도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마당에 모인 몇 명의 사람들이 돗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비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조용히 또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듯 너무나도 조용하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굿.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굿이었습니다. 허나 너무나 조용하고 이상한 굿이었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삼촌의 부모님들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조용조용 북을 치고 칭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몇 개의 상을 붙여 만든 제사상 앞에서 검은 한복을 입은 여인이 기도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것은 그 여인 곁에 완전히 지쳐버린 화려한 복장의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간의 중간에 길다란 지푸라기 멍석,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낡은 멍석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뱀술을 담그고 며칠 후 삼촌은 점점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몇 병 담가두었던 뱀술을 주르륵 진열해 놓았던 장 앞에 앉아 밤부터 아침까지 무언가를 중얼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고 아침을 먹으며 자꾸만 혀를 낼름거려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다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프다며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있다가 끝내는 멍석마리를 당한 채로 무당이 앞에 놓여지게 된 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삼촌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할머니가 이른 새벽에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을 때 삼촌은 마루를 차지하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누워 있다기보다는 엎드린 자세로 팔은 양쪽 허리에 딱 붙이고 양 다리도 딱 붙인 상태로 마치 통나무처럼 있다가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맞춰 허리를 휙 할머니 쪽으로 구부리며 마치 뱀이 몸을 돌려 할머니에게로 기어가려는 것처럼 상체를 이리저리 흔들며 기절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는데 뭔가에 씌인 것이 분명하다고 느낀 할머니가 이건 정말 심각하다 싶어 할아버지를 깨워 병원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악을 써봐도 몸체에 딱 붙은 팔과 양다리가 떨어질 줄도 모르고 사람이 몸만 구불구불한다고 해서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 엉덩이가 들리거나 할 텐데 몸 이외의 발가락, 손가락은 하나도 꿈틀거리지 않고 움직이니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디 나름 용하다는 무당에게 가서 빌고 빌어서 집에 모셔왔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당이 집 마당의 당도에 대문을 연 순간 삼촌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당에서 몸을 쭈그리고 있다가 무당을 향해 기어왔다는 겁니다. 무당이 털썩 주저앉아 지금 놈은 한이 많아 그런 거지만 아주 옛날에 죽은 분이 남들이 잘 때 기도를 하며 곧 신님이 되실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죽여 술을 만들었는데 워낙 신이 될 그릇이라 넓은 마음으로 봐주고 있었으나 이번에 죽은 놈을 너무 잔인하게 죽여 크게 화가 나셔서 모든 놈들이 다 달라붙은 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 진열장의 뱀술은 한 10개 정도 되었는데 그 많은 뱀들이 다 달라붙어 삼촌을 완전히 장악해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나도 쟤도 죽는다라고 하시며 큰 무당 데려오신다고 하시고는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방문하셔서 바로 굿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놀러 갔을 때는 건너방에 뱀에 씌인 삼촌이 계셨던 것이고
나중에 들은 바로는 언니가 삼촌이 내는 씩씩 소리를 듣고 저를 집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삼촌 부모님들의 말에 천을 걸고 마당에 자기가 가져온 거적대기를 놓고는 삼촌을 돌돌 말아 묶고 조용히 구슬 시작하는데 삼촌은 비명도 아닌 씩씩거리는 소리를 계속 내며 혀를 날름거리고 큰 무당을 계속 비웃는데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던 그녀가 갑자기 그때 누가 있었냐고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 집의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에 외할머니는 혹시나 하며 제 과거의 일 때문에 갑자기 걱정이 되어 되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기력을 다한 큰 무당은 그냥 주저앉아 있었고 우리를 자기 앞으로 불러낸 기도를 하던 다른 무당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다가 휘휘 소리를 내며 휘파람을 불었고 툭툭 뭔가를 털어내듯 언니와 제 어깨를 몇 번 건드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붙어있던 무언가가 삼촌에게 가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멍석에 묶여있던 삼촌이 마치 요가를 하는 듯 허리를 뒤로 꺾어 상체를 들어올리는데 바닥에 팔을 대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제 눈엔 삼촌이 줄에 매달려 허리가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뱀님 뱀님 삼촌 도와주세요 하며 울었습니다. 무당은 공중에 떠올랐던 상체를 바닥에 퍽퍽 부딪혀대는 존재에게 화도 내고 빌기도 하며 기도를 하다가 점점 고조된 듯 삼촌의 주변을 통통 뛰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시작되었던 굿은 해가 중천에 떠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뱀을 한 마리 한 마리 떠나 보내주는 것 같았는데 내가 무슨 뱀이다 무슨 뱀이다 하고 말할 때마다 방으로 뛰어들어간 무당이 뱀술병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부셨는데 그 신님이 될 뻔했다던 큰 구렁이 병과 우리가 보았던 그 뱀술병의 주인은 도저히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우리도 울다가 지쳤고 모두가 지쳤을 때쯤 용하다는 무당이 휙 돌아 큰 무당의 앞에 정자를 하고 얌전히 앉았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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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한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큰 무당의 말이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대로 맞춰보자면 큰 무당의 앞에 정자를 하고 앉은 그 용하다는 무당의 몸에 신이 될 뻔했던 뱀이 빙이 되어 나타났고 큰 무당이 그 뱀은 대화가 될 것 같아 도와달라고 빌었는데 그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한 놈이 내가 기도하던 설산을 파내어 나를 모욕하고 내 기도를 한 번에 무너뜨렸어도 이놈이 언젠가 이딴 꼴이 될까 싶어 내 이 집에서부터 조심을 시키고 있었건만 뱀도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이 높은데 지 새끼와 함께 타죽은 한은 어떠하며 죽어서도 자식과 함께 못하는 한은 또 어떠할까? 내 마지막까지 무지한 놈을 지켜주고 싶었다만 말이 통하지 않는 것들은 나도 어쩔 수가 없거나. 아마 알을 몸에 품은 뱀이었나 본데 솥에서 꺼내고 술을 담글 때 뱀을 쭉쭉 짜서 쪼그라든 뱀알을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뱀은 그냥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무당은 제발 그 다른 뱀이 큰일을 낼 놈이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고 꽤 길게 실랑이를 하더니 한숨을 푹 쉰 무당이 알겠다고 고집을 접고 큰 무당의 말에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굿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모두가 뱀이 나간다고 하면서 점점 바뀌는 삼촌의 행동을 보며 신기하다, 정말 용한 무당이다, 무섭다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다 끝났다고 하며 삼촌의 등을 툭툭 두드리던 무당이 삼촌의 이름을 물어보니 이제까지 쉑쉑 소리만 내던 삼촌이 떠듬떠듬 자기의 이름을 말하더군요. 제가 본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외할머니가 이제 되었으니 우리 애들은 집에 가면 안 되냐고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셨거든요. 이제 괜찮다고 돌아가도 좋다는 말에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입이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 무당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니년은 천생의 주둥이로 사람도 죽인 년이라 업이 주둥이에 몰려있어. 그러니까 입 조심해. 아마 이 말이 맞는 게 나쁜 일이 제 입에서 밖으로 쏟아지면 희한하게 그게 이루어져서 입조심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날은 그 주둥이가 문제였습니다. 아닌데? 새끼들이랬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 할머니들만 들은 그 이야기. 이 사연의 끝은 그렇게 끝납니다. 구순 성공했고 삼촌은 서울에 사는 고지식한 사촌의 도움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아서 몇 달 후 정상적으로 돌아와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삼촌 집에 어린 꼬마였던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재회하게 된 날 우리 외갓집엔 언니와 내가 친한 친구들이 놀러와 여름방학을 함께 즐기게 되었고 그 동생을 포함해 7명이 한밤중까지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여름밤에 할 일은 당연히 무서운 이야기의 교환이었고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생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기억나? 우리 삼촌. 방학 때 항상 삼촌의 집에 갔던 동생이 삼촌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는 탓에 삼촌이 에이씨 또 떨궜네 할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고개를 휙 들어 올렸는데 그 찰나 떨어진 밥을 주워 입술로 가져오는 삼촌이 혀를 빠르게 서너 번 날름거리더랍니다. 이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들. 아무리 뱀술병을 깨도 애초에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새끼 뱀들은 그야말로 말이 뭔지 모르니 떠나갈 수 없었던 것이었죠. 신이 될 뻔했다는 뱀은 그 어미 뱀만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할머니가 무당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갔지만 애초에 언어란 것을 습득하지 못했기에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것들은 떼어낼 수도 없다는 대답을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희 외가쪽 삼촌의 친구분이시기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삼촌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부인분과는 아무렇지 않은데 자식들과는 이상하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식 셋이 모두 다 집을 나가 생활하고 있다고 했고 아직도 아니 이 현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은 후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구님들, 진짜 미물이라 하여 영혼을 가진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이 너무 커져버리면 가라앉혀 놓았던 한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